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장에서 우리가 렉시컬 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어휘 분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소스 코드를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읽어 나갈 때그 하나하나 캐릭터를 보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친 그 결과물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택스 어널리시스를 위한 기본적인 입력 값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음에 목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저희가 오버뷰라고 해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렉시컬 토큰이라고 해서 토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파이넷 오토마타나 이제 그래머나 아니면 뭐 레귤러 익스프레션 같은 개념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렉시컬 어널리시스를 실질적으로 자동화돼서 하게 해주는 아주 괜찮은 툴인 렉스라는 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용으로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운다기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프로젝트 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소스 프로그램이 주어졌을 때 그걸 이제 하나씩 캐릭터 바이 캐릭터로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왼쪽부터 소스 코드를 분석해 가면서 읽는 게 바로 스캐닝이 되겠습니다. 스캐닝이라는 동작이 바로 렉시컬 어널리시스를 나타낸 말이고요. 그걸 토큰으로 만들어준 결과물이 나오며 그게 이제 파스로 들어감으로써 이제 여기서 신택스 어널리시스가 수행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보이는 이 스캐너가 과연 어떤 동작을 하는지 거기서 배우는 게 이제 본 장의 주된 목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의 언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에서 다른 언어로 우리가 변환을 할때 to transfer program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할 때, 컴파일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 그거를 다 잘게 쪼갭니다. 쪼개서 과연 그게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처음이 되겠고, 이제 이해가 끝났으면, 그럼, 이 소스 코드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구나라고 다 이해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새로운 언어라 하면 이제 기계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죠.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소스 코드를 만든다는 건 기계가 그 해당 일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새로 재구성해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스텝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1, 2까지의 과정을 이 밑에서는 우리가 말하기를 이두 개의 과정을 이제 프론트 엔드라고 말을 하고 이 스텝 3를 우리가 백 엔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잘게 쪼개면서 인풋을 잘게 쪼개면서 개별적인 워드, 단어들, 즉 토큰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걸 입력으로 받아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로 합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 합성해준 과정이 이제 신세시스 혹은 백엔드다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렉시컬 어널리시스라고 하면 이제 캐릭터들의 스트림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의 조합을 받아서 그게 과연 어떤 거의 이름인지, 이미 예약하고 쓰는 키워드인지, 아니면 어떠한 특수한 마크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제 빈칸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문법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신택스 어널리시스에 인풋을 넣어봤자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렉시컬 토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보시면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이제 N14, FUNC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정의한 함수 이름 혹은 변수 이름입니다. 이런 건다 ID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겠고요. 토큰이라고 만들게 되겠고 이게 다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냥 ID라고 쓰는 게 아니라 ID 괄호 열고 이 안에 실질적인 이름을 써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수들이죠. 정수들은 이제 num이라고 쓰고 이제 num 쓰고 그 안에 정수로 이제 이걸 특정하는 각각의 숫자를 써주게 되고요. 66.1이나 10.0 같은 건 이제 실수들이기 때문에 real이라고 써줍니다. 그럼 real 쓴 다음에 이 안에 또 실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if나 for나 go to나 이런 건다 예약해서 쓰는 예약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따른 이제 자기 자신만의 이제 토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특수 문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토큰이 될수 없는 것도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석 같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 같은 거는 우리가 토큰으로 만들어봤자 나중에 신택스 어널리시스에 넣을 수도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뭐 인클루드하는 헤더 파일이라든지 매크로를 정의하든지 이런 거는 다 프리프로세서나 아니면 뒤에 있는 링커나
그런 데서 해결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렉시컬 어널시스에서 토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미 넘스라고 우리 매크로를 쓰고 있다면 매크로는 우리 소스 코드를 처음에 프리프로세스에서 처리를 할때 넘스가 만약 5란 숫자였다. 그럼 5란 숫자로 이미 다 매칭이 돼서 사라지는 거니까 굳이 넘스를 남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건 매크로에서 정의하는 것들도 다 토큰이 아니다. 거고 소스 코드에서 빈칸이나 탭이나 줄을 바꿔주거나 이런 건 역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토큰이 아닙니다. 또 토큰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특수 문자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의 토큰과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토큰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미리 예약해서 쓰는 begin, end, for, go to, if 같은 거는 우리 토큰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거 컴파일러가 미리 리저브를 한 거고요. 이런 오퍼레이터들도 각자의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스페셜한 타입의 토큰이고 이런 이제 특수 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미콜론 이런 거 마찬가지인데 이 제너럴 폼 토큰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의 이름이나 함수의 이름이나 그런 걸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ID라고 하고, 요 각각을 특정하기 위해서 ID 안에, 괄호 안에다가 이것들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변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상수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수들도 이제 각각의 제너럴 폼이라고 해서 526 선언을 했으면 num 해서 이 안에 뭐526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아, 이건 되게 일반적인 제너럴 폼의 토큰이나 다음과 같이 526이라는 숫자로 특정이 돼 있구나라고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장에 나오는 이제 example은 일단은 저희가 크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넘어가서 다른 example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example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lexical analysis 과정에 대해서 좀더 이제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예제라서 이 예제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 주석이 나왔으면 주석은 무시해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 결과를 이제 syntax analysis로 넘겨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다음에 float이 들어오면 float은 이거 우리가 미리 예약해놓고 있는 키워드죠. 키워드는 그대로 float이라 씁니다. 빈칸 나오지만 의미 없고 match 0라는 이름으로 함수 이름을 선언했네요. 그래서 id match 0라고 쓰는 거고요. 여는 괄호 나오죠. 그래서 여는 괄호 그다음 캐릭터라는 예약어가 나옵니다. 캐릭터 그다음 한칸 띄고 무시하고 스타 나오고 별표 나오고 s라는 또 변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ids 닫는 괄호 있죠. 닫는 괄호 그다음에 줄 바꿔서 여는 괄호 나오지만 줄 바꾸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여는 괄호만 그다음 또줄 바꾸고 탭을 하지만 다 의미가 없고 if가 나오네요. if란 예약어 그다음 여는 괄호 느낌표 느낌표에 해당하는 bang이라는 이제 키워드, 그다음 string, 그다음에 ncompare 나오면 string ncompare라는 함수를 가지는 id라고 써주고 여는 괄호, 그다음에 s라는 이름의 변수니까 s란 id 나오고 콤마 나오고 그다음 string 0,0이라는 string 타입이죠. 다운표가 붙어 있으니까 string 0,0을 받아주고 콤마도 나오고 그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해서 num 나온 다음에 3이 이 안에 들어가고 단돈 괄호 2개, 해서 단돈 괄호 2개, 그다음에 뭐줄 바꿔서 탭두번쓴 다음에 리턴 나옵니다. 리턴은 예약어고 그다음 0.0이라는 실수가 나오고요. 0.0이라는 리얼 넘버 나오고 그다음 세미콜론이 붙습니다. 세미콜론. 그다음 닫는 괄호를 하고 닫는 괄호를 하고 파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end of file 나오고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렉시컬 어널시스예요. 왼쪽에 보이는 이 자체를 그냥 신택스 어널시스 위한 트리에 넣는 건 상당히 힘들지만 오른쪽처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면 이제 신택스 어널시스에 넣기에 굉장히 좋은 포맷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다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히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때보다는 이제 아이덴티파이어가 가진 기본적인 성질인데요.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지만 이거 언어마다 다 틀려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나올 예제들에서 이러한 약속을 하고 쓰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아이디를 정의한다고 하자라는 의미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D란 것은 이제 문자들의, 레러들의 시퀀스인데, 레러와 디지의 시퀀스죠. 그러니까 문자들과 숫자들의 여러 가지 열을 나타내는 게 이제 ID인데, 이게 바로 변수를 선언하는 원칙인데, 하지만 첫 번째 문자는 무조건 레러여야 된다. 숫자면 안 된다. 즉, 숫자가 맨 처음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더바, 언더스코어라는 것도 레러라고 본다. 그리고 영어의 대소문자를 구별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타내 줄수 있어요. 레러라 함은 이제 알파벳들, 대문자 알파벳 나오고 다 OR로 연결을 해주죠. 즉, L이라는 레러가 나오면 이 우측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치환해 줄수 있다는 거고, 물론 이렇게 한다면 언더바도 넣어도 되겠죠. 아까 언더바도 표현된다 그랬으니까. 숫자라는 건 0부터 9까지 숫자 이둘 중에 하나로 표현될 수 있는 거고, 스페셜 캐릭터 S라는 것도 이 우측에 있는
특수문자 중에 하나로 치환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이름을 인식하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그리면요. 스타트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맨 처음에 무조건 레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럼 일단 레러 하나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럼 피니싱 스테이트 이미 우리가 왔으니까 이게 잘 인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D, 디짓이 나와버리면 숫자가 나와버리면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럼 S에서 끝나죠. 그러면 뭐가 된다? 우리 finish에서 안 끝났으니까 이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숫자가 먼저 나오는 건 우리가 변수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이렇게 finite automata와 regular expression과 grammar들 이세 가지가 서로 변환이 될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S가 있으면 L이 나온 다음에 A가 나와요. 그래서 S가 있으면 L이 나온 다음에 A가 나오고 A가 있으면 L이나 D가 나온다면 다시 A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A가 있으면 L이 나오나 D가 나오나 다시 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finishing이니까 이플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production rule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화살표들 다잘 표현을 했습니다. start라고 표현해줬으니까 이 starting with S라고도 꼭 써줘야겠네요. 자, 이걸 이제 regular expression으로 바꿔주면 우리는 화살표는 등호랑 같고, 그 다음에 O와 표시는 뭐랑 같다? 우리 이건 더하기랑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S가 LA로 간다는 S는 LA다. 그 다음 A가 LA 더하기 DA 더하기 Y이다. 이렇게 다 등호와 플러스로 다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A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Y.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거 배운 적 있죠? X는 알파 X 더하기 베타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 X가 A랑 똑같은 거고, 여기 A랑 똑같은 거고, 알파라는 건 뭐랑 똑같다? 알파라는 건 L 더하기 D랑 똑같은 거고, 우리 베타는 뭐랑 똑같다? 이플론이랑 똑같다. 그럼 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지죠, 식이. 그러니까 우리 이때 이 X의 솔루션은 뭐였죠? X는 알파, 스타, 베타였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똑같이 보면 A의 솔루션은 뭐죠? L 더하기 D에 스타에 뒤에 이플론이 붙는 건데, 이플론 무시하고 우리는 L 더하기 D에 스타다. 이게 A다 말해줄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S에서 시작을 하니까 S를 봐야겠죠? S는 LA래요. 즉, 이 앞에 L 하나만 붙인 요게 바로 우리의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finite automata가 있으면 production rule로도, 즉, grammar로도 바꿔줄 수 있고, regular expression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 이걸 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좀더 이제 복잡한 형태인데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수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 하나 나오고 피니싱이 되든지 숫자가 다수 나오고 여기서 반복이 되니까 피니싱이 되든지 아니면 앞에 이렇게 부호가 하나가 붙고 D가 나오든지 마이너스 하나 붙고 D가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만들어줬어요. 아까와 동일하게 그래머와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S에서 D를 만나면 C. S에서 D를 만나면 C, S에서 플러스를 만나면 A, 플러스를 만나면 A, S에서 마이너스를 만나면 B, 마이너스 만나면 B 이렇게 됩니다. A 같은 경우는 D 가서 C 가네요. 그쵸? B 같은 경우는 D를 만나고 C를 만나네요. 그쵸? C 같은 경우는 D를 만나고 자기 자신을 오든지 아니면 피니싱이니까 Y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바꾸는 방법은 뭐죠? 이제 화살표는 등호로, O와는 플러스로 이렇게 매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여기 보이는 1번, 2번, 3번, 4번 식 중에서 우리는 4번을 먼저 연산할 거예요. 왜냐? 여기는 변수, 넌 터미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리하기가 좀더 쉬워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C는 DC 더하기 Y이면 이거 흡사 X는 알파 X 더하기 베타랑 같죠? 이게 C고 요게 D고 이게 Y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X가 알파 스타 베타니까 우리의 C는 D 스타 Y 즉 D 스타만 남습니다. 그래서 D 스타만 있는 거고요. 여기서 A라는 건 A와 B는 똑같게도 2, 3에서 보듯이 DC예요. 근데 C는 D스타죠. 그래서 D, D스타니까 D스타는 원래 D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D가 앞에 무조건 하나 생긴 거니까 이건 D 플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S라는 건 플러스 A. A가 뭐죠? D 플러스. 그다음 플러스, 그다음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표시 D 플러스 더하기. 그다음 DC죠. 그다음 DC인데 DC니까 D 스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D 플러스랑 똑같은 거죠. 그럼 요세개다 D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공통 분모를 다 묶어주고 D 스타를 뒤에서 괄호를 묶어준 게 우리 S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을 표현해 보고 싶어요. 3.7 이런 건데요. 그럼 3.7
다음에 여기서 7, 여기서 끝나면 돼요. 잘 인식하죠? 이런 거는 점, 만약에 37.1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7이라는 게3 나온 다음에 7, 여기 3바퀴 돌고 점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가능하고요. 0.61 이런 거는 못해요. 왜냐하면 디지시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언어 중에서 0.61 그냥 써도 되는 언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3점 이런 것도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디지시 나와야 피니싱이 되니까. 하지만 3점 이런 거는 파이썬에서는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는 언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이렇게 생긴 언어로 이렇게 생긴 픽스트 포인트를 인식할 수 있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있다고 가정하자. 뭐 C마이너스 언어에서는 뭐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하다 하면 다음과 같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주석이에요. 주석. 주석은 옛날에 이렇게 괄호에서 곱하기 안으로 이렇게 달아두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다음은 이제 렉스라는 겁니다. 이제 렉스라는 거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렉시컨 얼라이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툴인데요. 다음에 우리가 프로젝트 할때 그때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으로 이제 CF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